자, 커피의 출발점은 커피를 처음 마시기 시작한 것은 북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설이 가장 강력해요. 아랍인들이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문화였어요.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전 세계로 건너가죠. 이 커피 문화 하나에도 아랍 문화와 그리고 유럽 문화와 미국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 차, 녹차나 홍차는 어느 나라 문화인가요? 중국이 시작점이죠.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산수시간 또는 수학시간에 배우는 숫자는 어떤가요? 자,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인도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숫자 0 같은 경우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은 문화, 그러니까 정체성 구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문화인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혼종적이라는 겁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뭐 여러 정체성들이 기반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혼종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이런 혼종적인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단일한 정체성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정체성, 어떤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꼭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정체성이란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혼종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는 우리 민족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은 결국 나의 또는 우리 민족의 결단이며 합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것이고 이것은 우리 문화야 라는 그러한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정체성이 혼종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체성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문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혼종적인 우리 문화 중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 자, 그리고 오해 없는 합의와 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 문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러한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문화는 결국은 단순한 교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류하는 것이라면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고 안 맞는 문화는 버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화산업의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문화상품의 교류는 교역의 형태를 띱니다. 자, 교역은 이윤 추구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선호나 아니면은 자본의 크기 이런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화상품, 예를 들어서 뭐 대중음악이라던가 아니면 영화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이러한 문화상품들은 거대 문화자본과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대 문화자본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대중매체에 통해서 유통되지 못하는 문화들은 제대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영화시장을 생각해보면 그나마 우리나라 영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재하기 때문에 유통망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건재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이 토착적인 영화 산업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 영화, 지배적인 건 헐리우드 영화죠.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뭐 아니면은 우리나라 영화도 사실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라든가 이런 나라 영화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 많아요. 이건 결국은 문화 자체의 속성보다는 문화 산업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은 확산되고 경쟁력 없는 상품은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 문화 상품이 획일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력이 부족한 고유 문화의 산업적 기반이 붕괴되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환경에 적합한 문화 또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고유 문화라는 것은 사라지고 결국은 획일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 자체의 속성은 분화하고 차이 나려는 속성을 가졌지만 문화 상품의 논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문화 상품의 획일화 현상은 우리가 우려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문화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문화에 대해서 특히 문화의 정체성, 고유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런 시각들에서 중심적인 것은 결국은 보편과 특수의 문제, 그리고 획일성과 다양성의 문제, 요게 이 문화를 바라보는 중심적인 키워드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전 논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고려대 기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은 제시문 가의 논지를 바탕으로 나다를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의 논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에서 이 제시문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혼종현상입니다. 자, 문화 혼종화가 여기선 화제가 되고요. 자, 첫 번째 문단은 그냥 도입입니다. 자, 도입. 혼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그 뒷부분에서는 혼종이라는 용어가 인종 혼종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지만 문화 영역으로 확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문단까지. 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세 번째 문단을 가면은, 자, 세 번째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혼종이라는 것이 모든 문화의 지속적 조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혼종 현상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야 등장한 것이지만 혼종 현상 자체는 계속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왜? 문화라는 것은 끊임없는 횡단을 통해 생성되거나 변형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혼종 현상은 모든 문화의 지속적 조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가 이거는 앞부분에서 혼종 현상에 대해 도입하고요. 자, 요 부분에서 요 세 번째 문단에서 혼종 현상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밝혔다면은 이제 그다음 문단, 네 번째 문단부터 혼종 현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설명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돼요. 자, 보면은 자, 그다음 문단에서 자, 이런 혼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혼종성 담론이 식민 종주국과 피식민지에 존재하는 본질주의를 해체하는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식민 종주국과 피식민국이 존재할 때 식민 종주국은 이 지배 관계를 이 식민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네 문화는 우월하고 너네 문화는 열등해 라는 그러한 이 논리를 펼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것에 저항하는 피식민국은 무슨 소리니 우리 문화